그렇게 열심히 귀여워가지고 솔직히 좀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같길래 서울에서 또 4번 언제 해보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거 같아요. 잘해야죠 4번 한 만큼. 없어요. 남는 거 낮은 번호는 못하니까 한 거 아무거나. 작년에 늦게 들어왔을 때 남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일 낮은 거 중에 22번? 23번? 이유는? 레전드 차두리 감독님의 고백. 이거 그때 골레라고 했을 때 그때 축제할 때 이거 골랐던 것 같은데 이거 된 것 같아. 형님 더 이쁘네. 좋다고 해줘, 좋다고 해줘. 아 너무 좋아. 일단 저희의 시그니처 건빨 이거를 조화롭게 약간 레트로 느낌 같은 거 그 느낌으로 잘 살린 것 같아요. 숫자 3을 좋아하는데 상무에 있을 때 30번 다리 못 뛰었을 때 느낌 괜찮았었던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유지해보려고. 저도 이제 상무에서 19번 달고 이제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요. 서울 상대를 끌고 그래서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로? 원래 11번 하려다가 근데 11번 성진이 들어. 네. 아 이번 11번 누려볼까요? 유니폼 사이즈 몇이에요? 몇 같아요, 이거? 105? 운동 좀 했습니다. 115. 115? 105. 24살 때 24번 해갖고 했었어. 그때부터 쭉 했던 것 같아요. 탐내는 선수는 뭐예요? 탐내는 선수요? 작년에 군대 갔다 왔는데 성윤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24번 좀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이 이번에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금색 들어간 것 좋은 것 같아요. 금색은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번호라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입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번호 선수들 보고 번호 남기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늦게 합류해서 남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비어있더라고요. 100 사이즈요? 보통 95에서 100을 입는데 저는 어깨 때문에 100 입어요. 네. 아 이거 누가 다른 사람 칭찬해줘야 돼. 네. 홈이죠. 네. 어웨이는 그냥 기본 느낌이라고 하면 홈은 좀 포인트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건빨의 포인트. 저는 작년이랑 똑같이 105 했습니다. 상훈이가 잘해줘야 되는데 올해 번호를 주면 잘하지 않을까. 아, 저 원단 좋아요. 축하할 때 원단 좋아? 네, 엄청 편해요 원단. 선수들한테 안 좋다? 네. 가벼운데요. 호흡 한 번만. 제재 좋죠. 네. 기성용 선수가 선택한 제재. 아 진짜요? 성경이 선택 잘했나? 여름에 이런 걸 입어야지. 아, 덜 무겁지. 이품 105 사이즈.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재질도 좋고. 네, 재질도 얇고 편해요. 안에가 편한 티셔츠를 입은 느낌이에요. 그 전에 27번 좀 상징적인 번호였잖아.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았는데 네, 오랫동안 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이제 27번은 왕이 나가고 싶은 그런 번호예요. 한 번에 하고 끝내야겠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하나 Since I was young, because it's the one that Zinedine Zidane used to wear.
I think a lot of good players were a lot of important players, not just good individually, but important for their teams. They were number five, and it's like tradition. It's been 34. It's been like 25 years since I like this number. It's also the day of my birthday, five. But now it's like tradition. I cannot wear another one. I like white color. I know it's not the first color of the club, but I would like. I think it's very elegant. If you link the color with a club like Real Madrid, you just have to be proud to wear this white uniform. You should feel when you wear it all white. As players, you should feel like gentleman and good player. I don't know. It's like a good feeling. 저는 근데 사실 번호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선수 중에 하나라서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번호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7번은 된다고요? 네. 그냥 뭐 따로 희망하는 번호를 안 적었는데. 아니요, 당연한 건 아니고 그냥 주셨습니다. 저요 105요. 한번 보여주세요. 105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105. 제가 85니까 85에 한 8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5 입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40주년 기념이니까 많이 구입하셔서 경기장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입으세요. 어? 뭔가 상호가 또 구입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팬분들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40주년 기념품 많이 사셔서 경기장으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쌍꺼풀 너무 진한 거. 쌍꺼풀 너무 진한 거. 자, 한 번만. 운동장에서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데? 저거 입고 싶어요. 포지션 뭔가? 저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선물해달라고 하세요, 선수들한테. 누굴 제일 가장 원하세요? 성룡이요? 나중에 하나 달라고 해야지, 제가. 유니폼이 너무 예쁘네요. 네, 유니폼도 예쁘고 거울 살짝 봤는데 저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이즈 몇 입으셨어요? 저 지금 110 입은 것 같아요. 12분인데 이 마크가 좋네요. 자이 마크가. 아니 얼굴 들지 말고. 나는 자이 아파트는 사람이야. 뭐 사진이 중요합니까? 이게 딱 이건 근데 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유니폼이 좋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살짝 안. 이게 뭐 다른 거 볼 게 있으니까 그냥 유니폼만 보면 될 수 있어. 오, 좋아요. 새롭게 태어난 김신구. 그 정도예요? 아니, 지금 신분을 저거 전에 얼굴만 뒤고 그렇지. 물 대변이 물 조금 줘도 돼요? 저 정수증을? 근데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촬영장 난이도로 했어? 하나 잡혔어요. 서울 유튜브 첫 데뷔. 뭔가 젊은 선수들한테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젊다는 기준이 언제까지인가요? 20대. 20대. 딱 상징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언젠간 제 번호를 탐내지 않을까요? 88번에? 네. 제 번호를 이제 승윤이가 받고 아버지가 지금 13번이 됐으니까 요한이 형 은퇴하시고 네, 요한이 형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제 달 수 있으면 달아야죠. 강성진이 형 데뷔 번호여가지고 저도 빨리 데뷔하고 싶어서 따라했어요. 성진이 형 좋아해가지고
95예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100. 아래에 다르게 입으시는 거예요? 네. 좋아 보이려고. 이게 아니라 좋아 보이려고. 이제 또 아니, 하체가 또 길어가지고. 아니. 형처럼 하체가 짧긴 않잖아요. 한 2년 정도 있으면 저 정도 저거 뛰어넘을 수 있는 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진짜 정확히 거짓말 안 치고 72점. 유니폼 사이즈는 몇? 저 100이요. 한번 이런 거 그러면 72.5의 사람에게 100 사이즈 유니폼이 어느 정도 오는지. 아, 네. 신발 벗고 살짝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